설탕을 입니다. 베이킹소다 씻고 소금에 씻고 뭐 살짝 데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양도 많기도 하니까 그냥 다 까겠습니다. 수세미로 씻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씻어준 다음에 저는요 이거를 까서 껍질은 버리고요 속 알맹이만 가지고 쓰겠습니다. 손으로 그냥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까면 돼요. 자, 여기를 한번 잘라주고요. 또 여기 끝에 한번 반대편 한번 잘라주고 자, 이런 식으로 칼집을 한번 넣고요. 이런 식으로 이 껍질을 씻거나 삶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깠습니다. 이렇게 까면서 세어보니까 32개더라고요. 아주 얇게 슬라이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칼이 잘 들어야지 얇게 되거든요. 예쁘게 좀 썰린 거 있죠? 따로 조금 모아놓을게요. 이렇게 물에 띄울 때 예뻐라고 조금만 띄우겠습니다. 그릇에다가 씨랑 다 모으겠습니다. 즙을 짤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예쁜 것만 따로 조금 모아놓고요. 지금부터 즙을 짤 거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대충 이렇게 짜고 뭐 휴롬이나 이런 즙 짜는 거 있으면 즙을 짜시면 더 좋죠. 없으시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짜주다가요.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짰으면은 여기다가 면주머니에 넣고요. 다 짰습니다. 얼음통에 넣고 얼릴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를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서 오겠습니다. 담석증 그런 분들한테 이 구연산이 참 좋대요. 근데 이거 구연산은 많이 마시면 그 치아나 잇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빨대로 드시든지 아니면은 드시고 나면 입을 이제 자주 헹궈주면 좋다고 합니다. 구연산 많이 드실 때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레몬이 이렇게 얼려져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기 봉지에다가요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냉동시켰다가요 하나씩 꺼내서 물에 이제 띄워 드시면 됩니다. 물 속에다가 냉장실에 넣어두면은 이제 레몬 워터가 되는 겁니다. 레몬이 이렇게 쌀 때 저처럼 많이 사서 이렇게 얼려서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얼음이 좀 크기 때문에요. 이 얼음 한 개가 거의 레몬 한 개거든요. 이 한 개가 사실은 거의 2리터 정도의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연하게 타서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몬수 건강하게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레몬즙을요 얼음통 좀 작은 거에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더 작은 얼음통입니다. 텀블러에다가 이렇게 작은 거에 하나만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물이 너무 시큼해서 마시기가 좀 그렇고요. 한 요 정도? 저렇게 한 개만 넣어서 흔들어서 녹여서 드시면 돼요. 사이즈별로 또 더 작게도 만들어도 된다는 것.